지금 날씨가 선선해져가지고 에어컨 안 켜고 문을 열어놨더니 차 지나가는 소리가 다 들려요. 너무 시끄러워. 삼색나물 비빔밥. 두둥. 참기름. 오! 오늘 점심은 요 삼색나물 비빔밥 그리고 엄마표 시락국 고등어 구이 이렇게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오늘 밥 친구는 우영우. 하나 돼요.
여러분이 술상 가보지. 자네가 곤란할 텐데. 숟가락으로 벗기면 진짜 잘 벗겨져요. 응? 안 되네. 저게 잘 벗겨진 거였네. 이렇게 한 3시간 정도 놔뒀다가 2, 3시간 정도 놔뒀다가 먹으면 된대요. 아직 2시간... 어구! 국물이 너무 많았구나. 역시 아직 2시간이 채 안 됐는데 지금 저녁 먹을 시간이어가지고 그냥 한번 빨리 먹어보려고요. 궁금해서. 아, 역시 너무 완숙이었다. 점심 먹어야 돼가지고 김치를 씻었고 그리고 참치 해가지고 그 뭐지? 씻은 김치 김밥? 그거 만들려고요. 김치를 어떻게 갈아야 되지? 이 가라면?
초딩이 형아를 엄청 찾고 있네. 새로다 새로다. 새로가 좋은 것 같아요. 터진거 이거 어제 한 계란장인데 지금 국물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이걸 좀 옮기고 다시 새로운 계란 넣으려고요. 색깔 되게 잘 나왔죠? 가족들 오기 전에 얼른 샤워를 했고 저녁 먹기 전까지 책을 좀 읽으려고요. 이거 빌려온 지도 일주일 됐는데 저번밖에 못 읽었어요. 빨리 이거 읽고 다음 책도 읽어야 돼가지고 속력을 좀 빨리 내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점심을 먹고 이제 작업을 하려고 식탁에 자리를 폈어요. 근데 간식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그 이상한 모양의 그 크루아상 생지인데 그냥 그 모양 내느니 그냥 동그랗게 말아 스콘처럼 말아가지고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동글동글하게 말아가지고 구웠어요. 잼은 이거 망고 앤 스타프루츠 잼. 이거 저번에 산 건데 같이 먹으려고요. 당분을 좀 섭취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집에 있던 소파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폐기물 신청을 했더니 밑에까지 내려가지고 와야지 그 수거를 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둘이서 4인용짜리 소파를 진짜 다 옮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손이 너덜너덜해요. 손이 덜덜덜덜 떨려요. 그래가지고 당분을 좀 섭취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쓰겠습니다. 뜨거. 와, 덜 익었나? 다시 익혀야 될 것 같아요. 덜 익었나봐.
다시 익혀 올게요. 다시 구워왔어요. 근데 너무 오래 돌려가지고 딱딱해졌어요. 진짜 스콘처럼 돼버렸네. 요거 한 입 하고 작업을 해야겠어요. 진짜 스콘처럼 돼버렸어. 그럼 스콘이다 생각하고 즐길게요. 잘 끓어. 맛있다, 근데. 이어폰 시켰어요. 저는 줄 있는 이어폰을 쓰거든요. 예전에는 블루투스 이어폰 썼었는데 그 제가 한번 외출하면 돌아올 때까지 계속 이어폰을 끼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블루투스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배터리를 쓸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정작 버스를 타고 집에 올 때는 음악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그 한쪽을 미리 빼서 꽂아놓고 충전을 하고 또 한쪽을 다시 꽂고 나머지를 끼고 막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듣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또 제가 한쪽을 떨어뜨려가지고 고장이 났어요. 그 뒤로는 그 블루투스 이어폰을 안 사고 계속 줄 이어폰을 사서 쓰거든요. 이번에 쓰던 게 고장이 나가지고 새로 하나 샀어요. 삼성 거고요. 저 이전에 쓰던 것도 이거 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걸로 주문했어요. 짠. 그리고 이어 캡. 캡이 떨어졌어요. 저는 요 제일 작은 캡이 제 귀에는 맞더라고요. 이런 건 너무 커가지고 아파서 제일 작은 걸로 끼고 있어요. C타입은 여기 충전기를 꽂아놓으면 이어폰을 못 꽂거든요. 3.5타입은 제가 아직 그 노트 9이어가지고 요 3.5 케이블 꽂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쓰면 충전도 할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어요. 저녁으로 멸치 칼국수 끓여 먹을 건데 여기에 고추랑 액젓 넣고 끓일 거예요. 만두도 있으면 만두도 넣고 그렇게 하려고요. 아, 새우도 있어요. 새우 넣어야겠다. 새우 넣고 액젓 넣고 고추 넣고 해서 끓여 먹을 거예요. 채집에를 사용해서 커피 가루를 넣고 끓여내는 방식이었죠. 화장품은 희한하게 같은 타이밍에 다 떨어지더라고요. 맞춘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바꾸면서 타임을 다 다르게 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다 한꺼번에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주문했어요. 토너가 다 떨어져가지고 토너. 이거 토니모리 거고 세라마이드 모찌 토너. 저는 닥토는 안 하고 찹토를 하는 편이어가지고 최대한 그 좀 자극이 덜한 걸로 살려고 일단 골랐거든요.
토너는 사실 기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여서 기본에 충실하고 양 많고 저렴하고 그러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양 많은 걸로 한번 사봤어요. 이거 대빵크죠. 이거 몇 ml지? 500ml. 500ml에 샘플이 또 더 있어요. 이거는 100ml. 100ml짜리 샘플까지 해가지고 총 600ml. 와우. 에센스 다 써가지고 이거 마녀사냥 갈랑나이아신 에센스 근데 이거 제가 원래 한 몇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그때 엄청 잘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생각나가지고 주문해봤어요. 이거는 발효 성분이 들어있어서 발효 성분 안 맞는 사람은 막 그 두드러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장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스포이트로. 저는 발효가 잘 맞는 편이에요, 다행히.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잘 맞았어가지고. 그리고 샘플이 있네요? 이건 뭐지? 이거는 소다폼, 클렌징폼 샘플이랑 개인적으로 이런 샘플 별로 안 좋아해요. 자리만 차지하고. 이런 샘플 좋아요. 여행 다닐 때 들고 다니기도 좋고.